해일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쓰나미는 일본어로 항구의 파도를 뜻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이슈 포인트만입니다. 이번 영상은 쓰나미에 대한 것입니다. 쓰나미가 일어나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지진에 의한 경우와 산사태에 의한 경우, 화산에 의한 경우가 있습니다. 지진에 의한 경우는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이로부터 발생된 에너지는 그대로 바다에 전달되어져 거대한 파도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파도가 지상을 강타하게 되는 현상이 지진에 의한 쓰나미입니다. 두 번째는 해저 산사태가 일어난 경우 이로 인해서도 쓰나미가 발생되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산 폭발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쓰나미입니다. 과학자들은 이처럼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이나 산사태, 화산 폭발과 같은 갑작스러운 지각 변동 현상으로 인해 해수에 길다란 파동이 발생되어지고 이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파도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이것이 해안가에 미치는 현상이 쓰나미라고 설명합니다.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쓰나미는 인간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라 할 수 있을 만큼 커다란 피해를 줍니다. 해저에서 단층이 생성되어 순간적으로 단지 수십 센치 정도의 지형만 변해도 이것이 밀려서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로부터 발생되어진 물기둥의 무게는 이 모든 것이 위치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커지게 된다고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이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서 발생한 해저 지진일수록 쓰나미의 에너지 또한 그만큼 더욱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해저에서 몇 센치에 불과한 높낮이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이것이 만들어내는 에너지는 수십억에서 수조톤에 달하는 물체의 위치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마치 에베레스트 산 전체를 1m 위로 들어올렸다가 떨어뜨리는 것과 같은 에너지와 비슷하다고 설명합니다. 쓰나미의 속도는 평균 시속 700에서 800km이지만 이것이 해안가에 도달하게 되면 속도가 크게 줄어 약 40km가 됩니다. 하지만 이 속도는 결코 느린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쓰나미로 인해 대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할 경우 실제보다 쓰나미가 더욱 빠르게 이동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쓰나미가 오는 것을 눈으로 본 후에 자동차 등으로 이동한다 해도 쉽게 피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쓰나미가 보일 경우 최대한 높은 곳으로 빠르게 도망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합니다. 何これ? 何?なんだよこれ。なんだよこれ。 이번 영상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든 이슈 포인트만의 영상들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해주세요.
구독하기와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